오늘의 닭가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부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부는 아주 좋죠.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냥 생콩의 기준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흡수율이 있는데요. 단백질 흡수율이 두부로 만드는 경우에는 90% 이상 단백질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단백질이 정말 필수 영양소죠. 왜냐면 근육을 만들어내야 혈당을 조절하기가 쉬워지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혈당 잘 극복하시는 바탕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료는요, 노란색 콩 100태 준비했고요. 500g을 물에다 불려놨어요. 보통은 한나절 정도 불려주시면 되는데 따뜻한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6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두부에는 간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간수를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간수 재료는 물 250ml에 식초 2큰술 그리고 소금 천일염 2큰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섞으면 간수가 완성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상업적으로 대량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소포제라고 있어요. 이 거품 같은 걸 없애야 두부 수율이 좋아지니까. 들어가는 첨가물류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예. 식품 첨가물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이 무려 25kg랍니다. 믿겨지십니까? 엄청난 양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희 당뇨 환자분들은 식품 첨가물 많이 안 들어간 걸 드시는 게 훨씬 낫죠? 자, 불려놓은 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선 갈아 보겠습니다. 면포 준비해 주시고요. 야, 한번 짜고 났더니 아귀의 힘이. 자, 이제 두 번째 콩까지 다 갈아서 이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조물조물하면서 콩버릇 걸러 보겠습니다. 자, 걸러낸 콩물을 냄비에 담고요. 냄비에 부어주시고요. 보시면 콩물보다 충분히 냄비가 높아야 돼요. 이거 끓이시다 보면 콩물이 한순간에 확 끓어 넘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렌즈를 다 버리시니까 충분히 높이가 있는 냄비에, 넉넉한 냄비에 우선 부어주시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두부 만들 때는 바로 이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소포제라는 걸 사용을 하겠죠. 자, 위에 있는 거품은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두유를 먹어봤을 때 날콩내가 나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나면 이제 간수를 넣을 타이밍입니다. 간수를 준비했고, 자, 넣어보겠습니다. 아, 덩어리가 약간 콩알 쌀알갱이 정도 덩어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네요. 자, 이렇게 두부가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지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저 상태가 이제 순두부죠. 저 순두부 상태를 물을 짜서 모두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모두부 틀을 요걸 준비를 했는데, 여기 그냥 보통 다 있는 그곳에 가서 다용도 정리함을 샀어요.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요 삼베 천을 넣고 두부를 넣겠습니다.
위에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셔서 물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면 두부가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열어볼까요? 어우, 뜨끈뜨끈. 어우. 짜잔. 약간은 못생겼지만 그래도 어우, 두부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나요? 어우, 멋있습니다. 아우. 보이세요? 아, 이게. 야, 탱글탱글함? 탱글탱글. 오, 달래를 듬뿍 넣은 양념장에 얹어서. 아! 아주 맛있는 두부를 먹는 느낌인데, 이게 식품 첨가제도 전혀 안 넣고 그렇게 건강한 두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 막 그냥 뿜뿜뿜뿜 기분이 솟아납니다. 오! 야. 말이 필요 없고요. 밥도 필요 없네요. 아, 맛있습니다. 오, 야. 아, 이거 당뇨 환자가 꼭 아니더라도 꼭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잡으시고, 날씬한 몸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몸매를 잡으시고, 건강까지 다 잡을 수 있는, 몸매도 잡고 건강도 잡을 수 있는 건강한 두부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음식 또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당뇨 환자분들 드시기 참 힘든 음식 중에 하나 뭡니까?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아, 빵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속에 조금씩 들어가는 설탕, 이런 것들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쉽게 고르실 수 없는 메뉴죠. 그 샌드위치를 오늘은 빵을 또 뭘로 대체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자 내면서 오늘 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 보면 새송이 버섯 잘게 다져놓은 거고요. 버섯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는 양파 잘게 다져놨어요. 양파와 버섯이 샌드위치 속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어우, 그 빵은 뭘로 만들까? 바로 이겁니다. 두부. 이 두부는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죠. 단단한 두부를 사시고 추가적으로 물기를 좀 많이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뿌려 두시거나 아니면 이런 키치타올에 좀 올려 두시고 앞뒤로 한 번씩 돌려 주시고요. 이 두부를 이용해서 어떻게 샌드위치를 만들 것인지 보시죠. 자, 우선 두부를 자를 겁니다. 샌드위치 몇 피스짜리, 몇 조각짜리 원하세요? 두 조각? 아니면 뭐 네 조각? 아니면 뭐 여덟 조각? 예. 8조각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8피스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십자 딱 직각에 맞춰서 한번 자르시고, 이렇게 해서 요 조각 하나씩을 자르면, 네, 이렇게 해서 8조각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샌드위치 만들 때 토스트처럼 바삭하게 굽잖아요. 이것도 앞뒤 옆면 바삭하게 구울 겁니다. 자, 팬을 달구기 시작했고요.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불 크기는 제일 작은 약불로 줄였어요. 자, 요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부 샌드위치라고 이름을 졌지만, 이게 이북 음식 중에 두부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부밥을 발견하고, 오, 야, 이거 샌드위치네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두부 샌드위치라고 저는 지은 겁니다.
자, 꺼내보겠습니다. 오호. 오씨. 여자. 자. 자, 이번에는 속을 만들어 볼 거예요. 속을 만드는데 그냥 가볍게 볶아주면 되거든요. 자, 양파 넣고 볶겠습니다. 오. 자, 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잘게 썰어놓은 거 같이 이렇게 볶을게요. 소금 뿌려주세요. 다 됐어요. 이제 불 끄고 요게 이제 샌드위치가 샌드위치로 만들 거잖아요. 이 안에 저 속을 집어넣으려면 요 안을 좀 파내야 돼요. 예, 그거 파낼게요. 자, 칼을 이용해서 속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좌우를 잘 맞춰 가시면서 잘 보면서 자르세요. 잘못하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다 속을 채워 넣을 거예요. 이 파낸 속 있잖아요. 아우, 이거 아깝죠, 아깝죠. 이걸로 양념장에 같이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준비해가지고 놨고요. 여기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장을 세 큰술 정도인데요. 다 넣고 잘 으깨주세요. 섞으면서 으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속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자, 하나. 이렇게. 이제 다 완성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먹어도 되겠지만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여기 뿌려주는 거죠. 적당히 쳐주세요. 와우. 야, 여러분 어때요? 샌드위치 모양 같지 않습니까? 아, 야, 오우, 맛있겠다. 오, 예. 야, 야, 대박. 야,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오, 뭐야? 아까 속 만들 때 다양한 재료 같이 응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양파랑 버섯 두 개는 넣으실 때 먹다 보니까 간 고기 조금 넣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와우. 너무 맛있어, 너무. 진짜. 야, 이거 뭐, 비주얼 왕, 영양 왕, 식감 왕, 어우, 아주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될 수도 있고요. 밤에 배고프실 때 야식 대용도 좋고요. 우리, 다이어트에 열중이신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어우, 살찌는 영양 간식, 식사 대용. 만점. 전 만점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한 반찬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톳 두부 무침입니다. 톳 두부 무침. 톳, 아유, 이거 밥에도 넣어 먹으면 맛있고, 어우, 그쵸. 톳 무침. 톳만 무쳐도 아주 맛있는데, 한 번쯤은 드셔보셨잖아요. 두부랑 같이 이렇게 무쳐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
음식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나물 반찬 몸에 좋죠? 식사 전에 샐러드 드시는 것처럼 나물 반찬 그냥 한 조그맣게 세 접시 정도 먼저 식전 채소처럼 샐러드처럼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반찬과 고기 드시고 그 마지막에 반찬과 밥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혈당이 뭐 같은 음식 먹는데 뭘 먼저 먹으면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채소 또는 나물 아니면 해조류를 먼저 드셔야 돼요. 공복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잖아요. 자는 동안에 그동안에 사람의 소장은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죠. 너무나 깨끗이 비워져 있어서 바로 그때 단게 들어가면 그대로 전부 다 빠르게 흡수를 합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 몸에 안 좋다. X.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이게 몸에 좋다. O. 이렇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든요. 혈당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췌장이 너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췌장이 천천히 일할 수 있도록 탄수화물,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 뭐다? 바로 식전에 드시는 채소다. 특히 언제? 아침에. 그 용도로 쓰실 톳 두부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톳은 350g 정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두부 물을 좀 짜놨어요. 300g이고요. 양념은 저는 소금하고 마늘, 간마늘하고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준비해서 간단하게 무쳐볼 겁니다. 톳은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 끓는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 꺼내시고 찬물에 여러 번 헹궈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물을 받쳐놓은 거예요. 체에다 받쳐놨고 톳을 좀 자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무칠 볼에 먼저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부를 물을 빼놓긴 했는데 이것도 한번 손으로 조금 짜볼게요. 물이, 예. 네. 아이고, 그래도 조금 나오네요. 자, 됐습니다. 두부는 으깨서 넣을 텐데요. 그냥 넣으시면서 손으로 조금 조금씩 으깨서 넣죠, 뭐. 자, 이렇게. 자, 됐어요. 됐어. 여기에 이제 곱게 다진 마늘 1.5t 정도 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소금 주부님들은 잘 하시니까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참기름 무쳐보겠습니다. 아, 역시 해조류에는 참기름이 제격인 것 같아요. 어우, 벌써 향이 자, 벌써 완성, 벌써 완성. 아우, 초간단, 초간단. 아우. 소승 이 맛에 먹는 거죠. 꼬들꼬들꼬들. 톳의 이런 식감은 정말 이런 식감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곡식이 있죠. 귀리, 귀리가 또 입에서 톡톡톡톡 터지지 않습니까? 아우, 맛있어. 여러분, 식전에 드시는 채소 대신에 나물로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시고 그냥 딱 이 정도 조금 약간 슴슴 간간 그 사이 딱 이 정도면 약간 심심하네? 이 정도 싱겁네? 이 정도로 무쳐서 드시면 샐러드 없으실 때 나물 반찬 이렇게 딱 세 가지에 먼저 쪽쪽쪽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드셔야 될 거 고기와 반찬 그 다음 마지막에 드셔야 될 거 밥과 반찬 이렇게 드시면 하루가 든든하고 혈당도 크게 올라가는 일 없이 혈당 조절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나물 반찬은 많이 많이 있을수록 어떤 거라도 많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뭐 각종 뭐 무나물, 콩나물 다 좋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아우 이거 아침 식사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걱정하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자니 나는 약을 먹고 있는데 저혈당이 올까봐 두렵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가자니 시간이 없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초간단 아침 식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우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요리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요리는 차갑게 드시는 스프입니다. 그렇다고 뭐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드시는 건 아니고요. 뜨겁게 가열하지 않는 스프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리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제목은 두부 스프입니다.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두유 한 백 준비해 놨고요. 요거는 두부죠. 두부 100g 준비해 놨고요. 이 깨입니다. 예, 참깨 준비해 놨는데 참깨는 취향에 따라서 가감하실 수 있고 소금 약간 간을 할 거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다 끝났죠? 네. 한 대 놓고 갈면 끝입니다. 갈아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예, 보통 아침에 바쁘게 나가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두부, 두유, 출발 이렇게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믹서기를 갖고 왔습니다. 믹서기에 두부를 넣어주세요. 두부.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두유 한 컵 그냥 딱 뜯어가지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저희 뭐 깨는 뭐 취향껏 저는 한 요 정도 소금이 있는데요. 소금 아, 한 두 꼬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뚜껑 닫고 자, 갈겠습니다. 끝! 참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건 냉스프기인데 합니다만 이거 또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그럼 마셔보겠습니다. 이건 콩국입니다. 콩국입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잘 삶은 콩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콩국을 딱 익혀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든 딱 그 콩국 맛이 진짜 이거 콩국이에요. 콩국.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콩은 예로부터 이제 콩 자체는 해독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간에 기운을 넣어줘서 간에서 해독하는 기능들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심지어는 사약으로 내려진 독성 약물이죠.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의 독을 해독하는 식품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몸의 해독력을 강화시켜주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두부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야 여러분들 당뇨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혈당 저장고인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침 바쁘다고 거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초간단 콩국 내지는 두부 스프 꼭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요리는요 두부 계란말입니다. 계란말이 다들 좋아하시죠?
거기에 두부를 넣어서 계란을 예쁘게 말아 볼 텐데요. 재료는 두부. 손으로 꽉 물기를 짜 놨습니다. 그리고 김 부셔서 두부하고 같이 섞을 거예요. 그리고 파프리카 빨강색 잘게 다져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계란 3개, 그리고 소금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부 계란말이, 이거 왜 제가 추천했을까요? 당연히 단백질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두부, 그리고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진 계란, 딸기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저희 환자분들 고기를 더 이상 이제 못 먹겠어요. 3개월 이상 먹었는데 맵게 고기를 먹기는 정말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죠. 평상시에 뭐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자주 먹는 게 이게 곤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맛있는 단백질 공급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의 요리 추천드리는 겁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네, 조미된 김 넣으시고 부셔주세요. 두부하고 같이 섞을 건데요, 가능한 한 잘게 부숴주시고요. 됐습니다. 준비가 됐는데요, 여기에 파프리카, 준비된 파프리카 넣을 거고요. 그리고 소금간 약간 넣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기를 쫙 짜낸 두부를 넣고, 자, 같이 뭉쳐줍니다. 마치 계란말이 안에 들어가는 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벌써 향기가 막 풍겨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다. 준비됐는데요, 이제 이 계란말이 판에 이렇게 가로로 쫙 이렇게 들어갈 만한 크기로 두부를 준비를 우선 빚어 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모양을 좀 잡고요. 끝을 이용해서 모양을 좀 잡아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두부 반죽을 구워 줄 거예요. 자, 자, 두부 반죽은 이렇게 구워서 준비를 해놓는 동안에 저는 달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3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2개, 3개. 자,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달걀 물을 부으면서 계란을 말아 보겠습니다. 계란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아 보겠습니다. 오, 하나, 둘, 자, 오. 여러분, 카스테라 탄생입니다. 카스테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치워 두시고 계란물 투하. 오. 자, 왔어. 다시 말아 보겠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오, 여러분,
이거 일식집에서 요리사분들이 하는 계란말이 그 풍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 어쩌면 이렇게 단정하게 요리를 했을까요? 아우. 완성적입니다. 아, 여러분, 아, 이거 어느 부분을 먼저 먹어볼까요? 아, 중간 부분 한번 떼서 먹어볼게요. 오, 야. 오, 이거 보세요. 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말립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간이 딱 좋아요. 딱 좋아. 속이 훨씬 크니까 계란에는 간을 안 했거든요. 달걀물에는 그냥 속에 들어간 그 간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야. 아우, 부드럽고 촉촉하고. 야, 여러분. 야, 이게 겉바 속촉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는 겉촉 속촉. 겉촉 속촉. 아, 발음이 힘든데 막 겉촉 속촉. 아우, 예. 겉촉 속촉. 아이고, 부드러워. 야. 뭐. 야, 이거 하나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겠어요. 이거. 밥 대신 먹어도 되겠구만. 오, 예, 어우, 영양가 만점이네요, 만점. 아이고. 아우, 여러분. 꼭 만들어드려. 두부, 계란말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